누구였어야 되지? 어, 허경아 하자. 네. 환율도 어떤 환율? 가격이 뭐의 가격? 국내 화폐의 가치대 무랑 대비해서 외국의 화폐에 대비한 대비된 국내 화폐의 가치인 환율은 그것은 중요한 지표죠. 뭐의 지표야? 거시 경제의 안정성의 지표죠. 외국의 무역과 그리고 투자 결정이 영향받죠. 뭐에 의해서? 프리벨링? 현재 있는 널리 퍼져 있는 환율, 그러니까 현재 있는 환율에 영향을 받는 거죠. 폭넓은 변동이 만들어내는데 불확실성을 만들어내죠. 환경에서의. 그래서 이끄는데 사업의 유닛들, 유닛을 뭐라고 할까? 사업의? 사업? 뭐라고 했니? 유닛. 사업체. 사업체들을 뭐로 이끌어? 연기하도록 이끌죠. 그들의 수출과 수입과 투자 결정을. 그래서 뭐 하게 해주는 거야? 비즈니스와 그리고 경쟁의 성장을 리타드? 리타드 뭐니? 지연시키고 늦추는 것이 유사하게 장기적인 트렌드, 그것의 트렌드는 반영하는데 뭘 반영하냐면 기초적 근본적인 약점 또는 장점을 반영하는 거죠. 계속된 가치 하락, 환율의 가치 하락, 삽이 뭘 암시하는? 감소, 어디에 감소? 가치인데 국내 화폐의 가치의 감소를 암시하는 환율의 하락. 근데 그럼 뭐랑 비교돼서? 외국의 화폐에 비교돼서 그것은 reflect. 반영하는데 내재된 약점, 어디서요? 경제에서의 약점을 반영하죠. 외랑 표현 구조죠? 그러면서 막는데 뭘 막는 거야? 외국 투자자들이 그것에 투자를 막는 거죠. 반면에 계속된 가치 상승, 환율에서의 상승은 힌트가 되는데 뭐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야? 건실한, 건강한 기반에 대한 힌트가 되고 또 표현 구조죠? 그리고 끌어들이는데 뭘 끌어들여? 외국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뭐하도록? 투자하도록. 뭐에 투자하도록? 국내 화폐와 그리고 통화와 시장에 투자하도록 끌어들이는 거죠.